안녕하세요. 우유 핸드메이드입니다. 오늘은 HP 방법으로 사과 식초 비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레시피는 지난번과 동일하고 트레이스 단계까지 똑같은 과정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저는 1kg을 만들어서 반씩 나눠서 HP와 CP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HP 사과 식초 비누만 만드실 분들은 슬로우 쿠커에 처음부터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초산 5에서 7% 정도의 사과 식초를 이용했고요. 인공이나 합성 성분은 없는 사과 식초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알칼리 용액을 만들 때에는 장갑, 긴 옷, 고글, 방진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꼭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뚜껑은 얹기만 하고 꽉 잠그지 않았어요. 뚜껑이 없이 그냥 환기 잘 되는 곳에서 녹여주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누 만드는 곳의 환경은 많은 변수를 가지고 오고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체에 걸러 가성소다액을 넣어 주었어요. 교반 시작 온도는 37도씨입니다. 트레이스 단계까지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을 빨리 감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레이스는 생각보다 빨리 나는 편입니다. 제가 거품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별거 없고 트레이스가 빨리 날 것 같은 레시피는 거품기를 이용해서 교반하고 있어요. 이제 비누액을 슬로우 쿠커로 옮겨주세요. 저는 지금 식초 비누 1kg을 트레이스 내어 반씩 나눠서 CP, HP 비누를 만들고 있어요. 잠시 후 슬로우 쿠커 안에서 재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누화가 골고루 되도록 주기적으로 섞어주세요. pH 테스트를 해보니 보라색의 강알칼리성으로 보입니다. 얼마 후 전체적으로 젤화되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보라색의 강알칼리성으로 보입니다. 비누는 60에서 80도씨 정도로 구웠습니다. 이렇게 바셀린 같은 질감으로 변하면 거의 다 되어가는 거예요. 이번엔 초록색의 약 알칼리성으로 떨어져 보입니다. 이제 슬로우 쿠커를 끄고 잔열로 보온할게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비누화도 안정적으로 잘된것 같아요. 비누액을 몰드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제가 1kg을 작업해서 나눈 것이라 수상이 33%입니다. 비누는 금방 굳기 시작했어요. 물칠도 야무지게 잘 되라는 마음으로 해주었습니다. 비누는 금방 굳어 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침착하자. 툭툭 끊기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든 붙으라고 애원을 해보지만, 괜스레 비누 조각도 주워보며 손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심하네. 붙은 척이라도 해봐, 얘들아. 잘 가. 비누는 다시 슬로우 쿠커에 담겼고, 정제수 30g을 넣어 주었습니다. 비누가 다시 잘 녹았어요. 원래 HP는 CP보다 수상을 많이 잡아야 하는데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 김에 사과식초도 더 넣어주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아까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탕탕 두드려서 비누를 밀착시켜 주었어요. 다시 굳힙니다. 점심때 시작한 일이 저녁이 다 되었네요. 다시 잘라보겠습니다. 식초를 더 넣어서 궁금해서 pH 테스트를 또 했어요. 며칠 건조 후 HP 사과식초 비누로 머리도 감고 샤워를 했어요. 지금까지 썼던 비누 샴푸바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HP 비누는 바로 써도 된다고 하지만 민감성인 저는 당일 테스트에는 자극이 있더라고요. 수분이 증발되면 사용감도 더 좋아지니 1, 2주 건조 후 쓰셔도 좋겠어요.
이 레시피는 가성소다에 순도, 식초의 중화를 생각하면 거의 10% DC 효과를 냅니다. 저는 세정을 최대한 자극 없이 하는 걸 좋아해서 저에게는 잘 맞는 비누가 되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